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엄청난 사이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사과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택시기사님이세요? 네. 네, 기사님 8일에 택시 타서 기사님하고 수수료랑 편집한 이야기로 싸웠던 사람인데요. 네. 카카오 제가 문의를 하니까 기사님 저희한테 거짓말 하셨던데요.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카카오티 고객센터로부터 취소 수수료와 블루호출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하지 않으며 기사의 언행을 홍동을 드린 점 사과하셨습니다라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거는 나는 모르는 건다고 이제 수수료는 제가 알 저 녹음도 했어요. 기사님께서 아예 그건 다른 거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 녹음도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데요? 기억도 못해. 아, 이게 지금 저희는요 그 수수료 2,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내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교육을 안 받았다고요. 얘기를 서로 틀리게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한테 잘못된 정보 주셨다고요. 교육을 못 받은 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뭐 길을 몰라서 헷갈릴 수 있다. 차가 못 들어갈 줄 알았다. 아, 2,000원 수수료 조금 저기 양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 거를 뭐 표지판을 볼 의무가 없으니까 뭐 내가 길 못 본 걸 이해하라.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자체를 좀 사과를 받으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 내 이야기 뭐 내 얘기 끝난 지 않는데 말할 기회를 달래. 그러니까 뭐가 그냥 화가 난 거야 좀? 뭐가 화가 났냐니. 형님을 못 보고 그냥 가버렸다면요 그냥 수수료가 2,000원인가 그거 그냥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기사님 실수로 저희가 갑자기 낸 거잖아요. 그 2,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최소한 사과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2,000원이 손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저희가 2,000원 기사님한테 받을 건 아니더라도 기사님께서 그냥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저희가 그 2,000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찍으니까 내비가 공영주차장 한 가운데를 찍히고 아무데나 입에 차 갈 수 있는 곳을 내비가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비가 가르치는 데만 갔는데 지금 핀트를 전혀 못 잡고 있어. 앞에 표지판을 봤어도 될 일이고 뭐 AI가 뭐 잘못 집었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거든. 그리고 그걸 왜 손님이 취소를 해? 본인이 못 찾은 거를. 다 떠나서 기사님. 어쨌든 기사님께서 거기까지 길이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 거리가 10m도 안 되는 거리였잖아요. 저희가 차 봤죠 아까? 10m가 뭐야? 대놓고 공영주차장 P가 여기 써 있거든요.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기사님 저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그거를 볼 의무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앞에 저희가 돌아가서도 표지판을 보니까 대놓고 공용 P 완전 크게 써 있었어요. 그거 한번 거기 한번 들었으면 보였을 거리라고요. 아니 근데요 차가 멈출 때가 거기가 멈추는 데가 거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가니까 그게 공영주차장 표지판이 보인 거예요. 근데 뭘 봐요? 못 봤다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차 안에서 그 공영주차장 거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취소. 취소하세요가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냐? 여기 주변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근데 여기 빡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벽 보고 말한다는 걸 너무 결실이 깨달은 거야. 저 사과할 생각 없어 보이니까 제가 내일 제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해볼게요. 내용 증명 보내고 할 테니까 알아서 카카오 측이랑 법원에 블랙박스든 녹음이든 증명 충분히 하시고요. 피곤하게 이러지 맙시다. 제가 사과를 그럼 제대로 하세요. 이러지 맙시다? 내가 이제 귀찮게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저 그럼 저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 저기했는지 하여간 속된 말 써도 되나? 사과는 꼬라지가. 저는 잘 알아보고 일을 할게요. 근데 손님도 이게 위치 여기를 하면요 위치를 한 가운데 찍어놓을까 AI가 아무데나 선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손님이 길을 잘못 찍고 그걸 나발이고 문제가 아니고 대기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표지판을 볼 의무가 없다는 헛소리를 한 게 화가 난 거라니까. 왜 자꾸 손님도 그러면 똑바로 찍어. 우리는 강변 공영 주차장으로 오시면 좋겠으니까 강변 공영 주차장으로 찍은 거야. 제가 저희가 아니 표지판이 앞에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내가 표지판 볼 의무가 있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냥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기사님 저희도 어쨌든 손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저 이미 이것 때문에 상담 비용만 30만 원 썼어요. 기사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다는 게 그냥 못 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서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틈이 없어. 얘기를 할 틈이 틈이 없는 건 나지. 지금 왜 자꾸 내 말을 끊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피곤하니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서로 피곤하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2,000원을 더 받겠어요. 전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게 문제라고. 2,000원이 뺏긴 게 기분이 나쁜 거는 그냥 아주 약한 거고 기사님의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니까요. 아니 그걸 내가 말할 기회도 없이 계속 말씀하시... 말을 기회를 드렸더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표지판 읽을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표지판을 못 봤다고 지금도 말이 똑같잖아요. 뭘 못 봐.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100만원 빵 내기 하자고 했었는데. 많고 시간 많아서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은 이것으로 제가 죄송하고요. 끝내는 걸로 하시죠. 귀찮으니까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사과를 하실 거면은 택시 기사로서 손님한테 그렇게 막 성의 없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해달라고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기사님 지금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사과할게요. 이게 무슨 사과예요? 나 진짜 귀찮으면은 그냥 받아들이기라도 하지 계속 얄밉게. 아니 뭔진 모르겠지만은 아이 뭐 귀찮게 그럼 사과할게요 이딴 식으로 사과하니까 개빡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자꾸 그렇게 너무 귀찮다고 막 대충. 내가 여기서 좀 마무리 지려고 했던 게 속이의 경읽기다. 답답함이랑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시네. 잠깐만 네. 너무 저 엉터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바쁘실 텐데 일단 전화드려서 엄청 높인 거 일단 좀 사과드리고요. 저도 죄송하고. 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됐고 시덥잖은 사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전화 끊고 유튜브 가기에 신났지? 아니요 안 신났어요. 전화 걸긴 전에 신났는데 전화하면서 와 이거 유튜브 시청자들 보면 개빡치겠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진짜 너무 혐오감이 많이 드는 게 모든 택시기사님이 안 그러신 거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직업인 거 알고 있는데 아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손님한테 취소 수수료에 페널티를 부과시키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이런 행위들은 좀 근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각을 그래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기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진짜 선생님께서 뭘 돈을 지셨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카카오가 복잡하고 일 잘못했던 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사님께서 저희한테 했던 말은 표지판을 볼 의무가 있느냐, 수수료 있고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다라는 거짓말, 그리고 그 앞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우리 찾을 수 있었던 거를 취소시켰던 그것도 이 태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고요. 택시 운송업을 계속 하실 거면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손님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정말 거의 김 다 빠진 사이드를 하나 조금 드리자면은 카카오 측 통해서 2,000원은 틸다님 계좌로 다시 환불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